그때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는 이제 감독으로서의 숙명이라고. 안녕하세요. 훈아FC의 훈아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어쩌면 올해 마지막이 될 특별 게스트를 만나러, 정말, 오늘 정말 추운 날씨, 지금 눈도 내리고 있어요. 이 추위 따윈 아무것도 아니다. 팬으로서 응원하기 위해 특별 게스트 신청하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유니폼, 저도 없는 물결 어웨이 유니폼인데, 이 유니폼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짧게 맛보기로,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유상철 감독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보낸 정신중학교 운동장입니다. 유상철 감독님이 좀 많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인천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감독님께 응원하고자 나왔습니다. 네, 추우니까 따뜻한 실로 들어가서 유니폼, 그리고 자세한 특별 게스트 사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추워서 따뜻하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급 저도 없는 이 어웨이 유니폼 언제 시즌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유니폼은 96년부터 98년 3월까지 쓰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어웨이 유니폼인데요. 일명 물결국대라고 불립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이 바로 전방의 태극무늬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별로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인데요. 오히려 심플하면서도 눈에 확 띄는 게 지금 트렌드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팀 유니폼과 다른 점이 몇 개 있는데요. 먼저 원정 유니폼의 메인 컬러가 파란색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대표팀의 원정 유니폼이 흰색이지만 이 유니폼처럼 2002 한일 월드컵 이전에는 주로 파란색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호랑이 엠블럼이 아니라 태극기가 붙어 있는데요. 저번에 훈아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래 우리나라는 태극기를 붙이고 월드컵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태극기 대신 우리가 아는 이 호랑이 엠블럼을 쓰게 되었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유니폼이 지금 유니폼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나은 점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대 유니폼은 특히 홈 유니폼의 경우에는 민무늬이다 보니까 축구 팬의 입장에서 사야 되나라는 좀 이렇게 산만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포인트를 딱 줄 수 있는 디자인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눈에 확 띄면서 좋은 이미지를 주고 빨간색 단색의 이미지보다는 이렇게 좀 청백적을 섞으면서 디자인의 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물결 유니폼 낯설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이 유니폼을 재해석해서 만든 새로운 물결 유니폼을 입고 올림픽 첫 메달이라는 신기원을 이룬 유니폼이기도 합니다. 네, 전면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등판도 한번 봐야겠죠. 전 국민이 응원 중인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유상철 감독님의 유니폼을 어떻게 수상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 유니폼이 인터넷 중고시장에 나왔어요. 사실 가격이 꽤 부담스러웠죠. 근데 이 물결 무늬가 너무 예뻐서 사게 됐어요. 처음 받았을 때는 노마킹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로 마킹을 할까 하다가 바로 유상철 감독님으로 마킹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감독님이 아프신 게 더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편찮으시다는 게 처음 알려진 게 성남전이잖아요. 선수들이 많이 울었던 날. 제가 사실 그날 경기장에 있었어요. 인천 응원하러. 그날 관중들은 정말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선수들이 운다는 것도 경기 끝나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을 정도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감독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남은 4경기 모두 경기장에 가서 이 유니폼을 경기장에 계속 걸어뒀어요. 창원, 제주 다 걸어놨죠. 여기 사인 있잖아요. 이게 그때 받은 거예요. 제주도 원정 갔을 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대단한 게 감독님이 진짜 한 번도 앉으신 적이 없어요. 경기장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심지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진짜 90분 내내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비 다 맞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선수들은 물론이고 팬들도 좀 더 뭐랄까 하나로 더 뭉쳤던 것 같아요. 인천의 잔류를 위해서. 지금도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인천 감독 부임하시고 처음에 이제 팬들이랑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다 끝나고 감독님한테 사인을 받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감독 생활을 하시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는 이제 감독으로서의 숙명이라고, 팬들이 인천이 이겨서 웃으면 그걸로 됐다,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감독님 아프시다는 얘기 듣고 머릿속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네, 정말 좋은 얘기,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이야기까지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2019 시즌 그 잔류 성공한 인천 유나이티드 2020 시즌 하고 싶은 한마디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다시 K리그1에 살아남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선수들 어디 또 다른 팀 가지 말고 또 내년에도 이 멤버 그대로 또 숭의에서 팬들이랑 같이 또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바람이 하나 더 있다면 이제는 생존왕이라는 이름은 내려놓고 좀 더 높은 목표로 더 높은 순위로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2020 시즌 예상 성적과 나에게 인천 유나이티드랑 저는 내년 시즌에 상위 스플릿 인천이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상철 감독님의 축구가 인천에 더 녹아들면 내년 이맘때 인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순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저한테 운명이죠. 저희 응원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가사 중에 무엇에 끌려 이곳에 왔나. 그건 바로 내 운명. 그러니까 저 가사처럼 인천은 진짜 저한테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복 4시간 전철 타고 다니면서 계속 숭이 아레나 찾고 있죠. 아마 모든 인천 팬들이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자, 예상 성적까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아FC 특별 게스트로 나오신 소감 한 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진짜 유튜브를 보는 거랑 직접 이렇게 찍는 거랑은 정말 많이 다르구나. 이건 진짜 진담인데 네,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유튜버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하니까 되게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특별 게스트로 많이 나오셔서 저처럼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훈아FC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팬 하얀곰님과 함께한 특별 게스트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들으셨죠?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훈아FC의 훈아였고요. 인천 유나이티드 팬 하얀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독님 쾌유하실 거라고 믿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 힘을 잘 받으셔서 2002년처럼 또 한 번의 기적을 저희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정말 사랑합니다!